블랙핑크가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확정 멤버를 공개했다. 블랙핑크 이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YG의 걸그룹 서바이벌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양현석 프로듀서가 직접 소개했다. 양현석은 앞서 베이비몬스터는 7명의 연습생 중 5명만 선발에 대기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밝혔었는데 갑작스러운 반전을 보였다. 탈락으로 보였던 로라, 아사를 더해 탈락 인원 없이 7인조 데뷔를 확정했다. 그는 지난 2주간 수많은 팬들이 7인조 데뷔를 응원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며 고민을 거듭했다.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